눈물은 분명히 투명한 색인데 왜 강아지들 눈 옆은 빨개질까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눈물량이 많다, 많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보호자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 눈물이 이렇게 되는 건 알러지 때문이야. 네, 알러지가 있습니다. 알러지로 인해서 눈물량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님들이 항상 이거를 눈물이 많은 건 알러지 때문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계속 사료만 바꿔보고 뭐 영양제 주고 이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알러지인 아이들은 운 좋게 사료 바꾸다 보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거 되게 영양학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어요. 눈물 사료? 눈물 사료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눈물 사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약간의 마케팅 후기예요. 업체 사장님들이 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알러지가 없는 사료로 걸리면 그 친구는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눈에 좋은 성분들이 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맞으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오히려 알러지가 의심된다라고 한다면 눈물 사료를 찾아보지 마시고 저는 가수분해 사료를 먹여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수분해는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가수분해 사료를 먹었는데도 이게 난다? 그러면 알러지 때문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의사들이 이거 정말 많이 확인합니다. 첨모라는 게 있어요. 첨모가 뭐냐면 이 눈썹이 이렇게 나야죠. 안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야 되는데 가끔 안쪽으로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막을 계속 자극해요. 우리 어때요? 눈에 먼지 들어가거나 눈썹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 이러면서 눈물 많이 나죠? 그렇게 해서 눈물량이 더 많아지는 게 지속되는 거예요. 눈 안쪽을 자극하게 되면서 눈물이 계속 많이 나는 거. 이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선 보호자님들도 한번 이렇게 눈꺼풀을 들어 올려서 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가끔씩 눈썹이 반대로 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외에도 이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당연히 그러겠죠. 이 털이 계속 각막을 자극하면서 눈물량이 더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염증, 안검염, 안검에 염증이 생긴 거, 뭐 우리가 상안검, 하안검이라고 하죠. 염증이 생기는 경우 있고, 실제로 먼지, 아주 좀 미세먼지 많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도 눈물량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각막상처, 포도막염, 그리고 각결막염, 아니면 뭐 별의별 상황에서 눈물량이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보통 좀 심한 경우에 뭐 결막염이나 이런 거 보면 레드아이라고 해서 좀 빨개진다거나 부어오르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눈물량이 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여기서 다 말하지 못한 것도 제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사료를 바꾼다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알러지일 경우에만 들어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제 경험적으로 그리고 다른 수의사 선생님들의 경험을 종합해 봤을 때 눈물량이 많아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구조적 이상 때문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구조적 이상이 더 많다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막 사료 바꾸고 이런 헛다리 짚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조적 이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거는 눈물량 테스트보다 정확하진 않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형광염색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광염색은 원래 각막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광염색을 눈에 톡 떨어뜨리게 되는 건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는 어디랑 연결돼 있다? 코랑 연결돼 있다. 그러면 눈에다가 형광염색약을 떨어뜨리면 관이 잘 뚫려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진처럼 형광염색약이 코에서 보입니다. 근데 이 누관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코에서 안 보여요.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강아지가 눈물이 자꾸 밖으로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 형광염색법을 선생님한테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적 이상을 바꾸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전엔 우리가 그런 시술도 했었어요. 누관이 막히면 이게 되게 구멍이 조그맣거든요. 여기다가 조그만 카테터를 넣어서 주사기로 쏴요. 그걸 뚫기 위해서. 그러면은 갑자기 뻥 하면서 코에서 물이 슉 하고 막 나옵니다.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술은 보통 마취를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술만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뭐 스케일링을 하는데 애들이 눈물이 많이 흘러나와서 보호자가 힘들어하신다 그러면 약간 보조적인 시술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다시 막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조적으로 너무 조그맣게 돼 있기 때문에 뚫어놔도 나중에 뭔가 이런 데브리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뭐 세포나 이런 것들 조그만한 게 그쪽에 다시 쌓이게 되면 또 막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눈물은 분명히 투명한 색인데
왜 강아지들 눈 옆은 빨개질까요? 그렇죠. 사실 이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보면 눈물 안에는 폴피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폴피린. 이 폴피린은 원래 적혈구 안에 있는 철 성분이에요. 철과 관련된 성분인데 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이제 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타액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눈물이나 침으로. 침 많이 흘리는 친구들 가끔 이제 요 입 주변 빨개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성분이 빛을 받으면 탈색이 돼요. 어떻게? 빨갛게. 분명히 눈물은 투명한 색이지만 빨갛게 탈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빨간색보다 조금 더 갈색으로 되는 게 있어요. 진한 갈색. 이거는 폴피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효모균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커요. 특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눈 옆에서 냄새 난다. 눈 옆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폴피린 때문이 아니라 효모균, 우리가 뭐 곰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효모균 때문에 갈색으로 변하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왜 효모균이 생기냐? 여기가 축축해지는데 관리를 잘 안 해주니까. 여기를 건조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축축해지면 효모균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고도 바르고 추이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제가 이 색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눈물 약품 중에 그런 약품들이 있어요. 항생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특정 항생 성분이 폴피린과 결합해서 이걸 빨갛게 탈색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생제 성분이라서 꼭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뭐 저도 연구 결과들을 봤는데 2-3주 먹고 휴약 기간 가지고 2-3주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항생 성분이 들어있을 때 내성균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 그래도 항생제는 수의사가 처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오남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그런 약품을 처방받으셔야 돼요. 지금 수의사가 처방하는 제품 이외에는 다 불법인 제품들입니다. 그런 제품들은 FDA에서도 그런 거 다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눈물량이 많은 경우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천모가 발견이 돼서 그걸 치료하거나 아니면 알러지로 인해서 눈물량이 많은 경우에 뭐 사료를 바꿔서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많은 경우가 구조적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조적 이상은 해결하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관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폴피린이 여기 막 묻어 있겠죠? 근데 내가 이거를 닦아내줬어요. 그러면 탈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니면 덜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막 축축한데 내가 최대한 좀 건조하게 해주고 뭐 털을 여기를 좀 깎아서 덜 축축하게 해준다거나 자주 닦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효모균도 살 가능성이 적겠죠. 그러면 갈색으로도 안 되고 냄새도 덜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구조적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거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의 삶의 질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구조적인 이유라면 보호자들이 최대한 자주 닦아주고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미 생긴 거는 이게 탈색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머리가 탈색이 되면 다시 색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에 근데 털은 빠지고 다시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미 생긴 걸 다시 하얀색으로 바꾸거나 원래의 색으로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계속 관리를 잘해서 새로 나는 털들이 탈색이 되지 않도록 하면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를 건조하게 해주시고 자주 관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막 많이 나와 있는 뭐 눈물에 좋아요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단 검증된 부작용이 없는 제품일 경우에는 시도해보셔도 좋지만 너무 우리 보호자분들이 그게 다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케팅에 너무 휩쓸려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눈물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정확히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눈물이 흘러나오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눈물량이 실제로 많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눈물량은 정상이지만 구조적 이상 때문에 흘러나오는 경우. 눈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알러지나 염증이나 눈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눈물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구조적 이상이 더 많다. 구조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는 방법이 그렇게 뚜렷한 것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더 잘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